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어떤 헤어라인이 예쁜 헤어라인이고 어떤 케이스에서 우리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을 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상적인 헤어라인은 사실 얼굴형이 되게 중요해요. 얼굴형에 맞춰서 헤어라인이 정해지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헤어라인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없거든요. 이 이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얼굴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 면적을 차지하면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얼굴을 가로로 3등분해서 볼 때 미간 정도 위치하고 여기 인중 끝나는 코 부위 이 정도, 한마디로 코 길이 정도로 느끼면 보면 되는데,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헤어라인 시작 부위와 요 또 미간하고 만난 이 길이가 같으면, 이 두 길이가 같으면 우리가 이상적인 이마의 넓이라고 하거든요. 턱은 한국 사람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1대 1로 보기도 하고 1대 0.9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턱이 약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를, 그리고 요새는 약간 그 뭐 얼굴 좀 작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마 쪽을 0.9로 만들기도 해요. 조금 좁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상적인 비율은 상하로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는 이 눈이죠. 이쪽의 눈, 그리고 그 사이의 코, 이런 비율들을 봅니다. 이 비율들을 보고 적절한 얼굴이 이렇게 5등분 되는 비율을 보는데, 관자놀이 여기 얼굴 비율이 뒤로 많이 물러난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러난 분들은 우리가 요걸 좀 옆쪽으로 우리가 당겨서 만들어주면 좌우 폭이 줄어드는 느낌의 헤어라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높이를 낮춰주면서 좌우 폭도 약간 줄여주는 느낌의 이런 헤어라인 정도를 만들어 드리는 거를 보통 얼굴을 좀 작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서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제일 전형적으로 많이 하시는 케이스거든요. M자 이마 보시면, M자라는 게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이런 모양을 띈다고 해서 우리가 M자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측면에서 보면 좀 더 확실해요.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헤어라인을 사실 많이 갖고 있어서 약간 남성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또는 남성의 탈모로 보이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성에서는 약간 이제 굴곡이 있는,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한 헤어라인이 좀 더 여성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이 각진 라인을 둥그스름한 라인으로 만들어주죠. M자 이마에서는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입니다. M자까지는 아닌데, M자는 아까 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이렇게 좀 들어가는 양상인데, 들어가진 않지만 봤을 때 조금 각진 느낌이 들어서 이건 남성형, 약간 남성형 느낌에 좀 딱딱한 느낌을 주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흔합니다. 아까보다는 M자보다는 좀 덜한 형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시 각진 부분을 약간 둥그스러운, 아까보다는 이식량이 적게 들어가겠죠. M자 라인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겠죠. 이걸 좀 이렇게 유선형 형태의 큰 S자 느낌의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각진 이마에서 헤어라인 교정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가장 많이 오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넓은 이마죠. 이마가 넓다는 거는 상하 좌우가 사실은 다 들어가요. 이마 높이만 높은 분이 있고요. 또 좌우 폭만 넓은 분이 있고요. 이분처럼 두 개가 다 넓은 분도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 상하 폭은 우리가 상하 폭을 내리면서 상하, 뭐 예를 들면 얼굴 비율로 아까 정했을 때 한 이 정도 되신다고 봤을 때 이제 이 상하폭은 한 이 정도 이제 줄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둥그스름하게 가면서 관자놀이 피크 만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제 좌우폭은 이제 이 우리가 앞쪽으로 교정하는 걸로 정해주는 거죠. 물론 좌우폭이 괜찮을 때는 높이만 교정하기도 하고요. 상하폭이 넓을 때는 옆에만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이마일 때는 이렇게 좌우, 상하, 특히 상하 쪽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수술이 장단점이 있죠. 이마축 수술의 장점은 상하 폭을 내리는 대신에 둥그스름한 라인 만드는 데 좀 제약이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드리면 위아래로 낮추는 거는 가능한데, 이 좌우가 좌쪽에 둥그스름하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각진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는 평행하게 내려오려는 게 있어요. 물론 끝에 쪽에 좀 처리를 해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높이 낮추는 데는 좋지만 둥그스름하게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이런 부위에 우리가 모발 이식을 추가로 하게 되는, 여기 측면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모발 이식하는 의사들은 보통은 이제 축소술보다는 모발 이식으로 채우려는
걸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그리고 모발이 기술이 떨어졌을 때는 모발의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기가 어려웠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고밀도 이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모발 이식으로도 충분히 이제 밀도를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이마식 수술에 추천하는 비중이 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축소술은 흉터가 살짝 눈에 띌 수가 있어요. 수술 기술로만 해결이 된다면 흉터가 잘 눈에 안 띄겠지만 이게 체질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또는 두피가의 장력 같은 것이 작용하면은 아무래도 흉터가 좀 더 생기고 이런 거는 근데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술 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앞쪽에 우리가 축소술을 하고 나서도 흉터가 눈에 띈다면 이식은 머리카락은 이렇게 있겠지만 그럼 여기에 또 살짝 이식을 해서 이게 흉터를 감추는 수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식으로. 그래서 축소술보다는 높은 이마에서는 모발 이식을 1옵션으로 좀 더 보고요. 그러나 조금 더 간단하게 코너를 내릴 필요 없거나 또는 밀도가 아무래도 조금 리터치 같은 게 걱정될 경우에는 축소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 이마를 보여드리고 이건 흔하진 않은데요. 헤어라인 자체는 괜찮은데 잔머리가 많거나 또는 헤어라인이 진짜 불규칙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불규칙을 조금 메꿔주면 아무래도 좀 더 여성스러운 헤어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을 하는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그 헤어라인 교정의 적응증, 어떤 경우에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게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은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